냐가 패전쟁. 오늘 해볼 것은 이제 패치가 갑자기 돼가지고 긴급하게 녹화를 켰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레전드 스토리 극악의 황소 강림. 이게 뭐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패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세뇌 시리즈 3진. 드디어 이 새끼들 진화함. 오늘 첫 번째 빠따는 바로 세뇌된 키링고양이 3진 해가지고 라이온 만들기. 나 원래 이런 거 한무더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스테이지 하나 깨고 그거를 토대로 진화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찍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리뷰하고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봤다는 세뇌된 기린인데 일단 50부터 먼저 찍어놓고 이 새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찍고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자, 이게 광란, 대광란, 극악황소광림 나왔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광란 시리즈 중에 황소가 좀 구대기거든? 그렇긴 하지만 이 세뇌된 황소를 제3형태로 진화시킬 수 있는 권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라이브론 킹? 참고로 하데스가 엄청 좋다던데 캬 이거지. 와, 이젠 그 녀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데스. 그냥 이대로 가죠. 아, 적 열파 반사 있어서 흑슬리 비추라고요? 괜찮아요. 열파의 반사에 반사를 하면 돼. 안 되나? 되지 않을까요? 아, 뭐야 이거 리키 가져왔네. 어, 반갑고 뭐냐 이거? 반사에 반사 안 돼? 으악! 멈춰! 그러지 말아라! 어, 깜짝 놀랐네. 하데스가 또 살렸다! 하데스! 야, 이거 근데 사실상 둘 다 이 어둠지나 아데스도 가쯔거든. 어떻게 보면은 신이야 얘도. 이거지. 야, 아, 근데 꿀리지 않아 아데스. 인정? 든든하다. 타임 스토프 이 감성으로 보여주시잖아. 열파 겨지럽네요. 그 열파 마구나우 하데스는. 야, 하데스 안 죽는 것 봐. 아니 죽었어도 바로 부활하시잖아 30초 만에. 얘네 그냥 너무 쉬운데? 6단계 초급 난도? 뭐야 끝이야?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람. 일단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저주구나? 실브가 아니네? 모임 저주 강화 이러고 있네. 죽여버릴까? 악마랑 거 이거 하데스 애완동물이었네. 진짜 개어이 없어. 잠깐만요. 스펙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뇌되고 고양이 라이온 체력 35,000. 원래 22,000이었고요 DPS는 1700에서 2800으로 늘었고요. 아니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진 거야? 저주 시간이 늘었네 100%. 아, 얘 쓰임새 딱 하나 알았다. 이거 보니까 그거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이 새끼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레전드 스토리 제로 여기 끝. 이 새끼 나올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얘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무려 7도 버린 비운의 캐릭터? 레전드구만. 너무 쓰레기 캔데? 나 라이온 좋아하긴 하는데 딱 알았어. 이 캐릭터의 존재 이유, 라이온의 존재 이유를 알았음. 그냥 라이온 파티나 하죠. 어허, 조용히 해! 나도 하려고 했어, 임마. 얘 한번 가져와봐. 일단 한 마리 그냥 소환해볼게요. 좀 빠른가? 아니네, 존나 느리다. 어. 속도가 딱 알았음. 그냥보다 살짝 빠르네. 이거 한번 동시에 소환해보자. 일단 이거 한번 싹 정리해주고요. 자, 하나 둘 셋 턱! 어, 1등 대광랑, 2등 세뇌된, 3등 공키, 4등 모시기, 예예예, 에바, 5등 예예예, 이름 까먹었어. 그 다음에 기본이랑 꼬맹이네. 의외로 꼬맹이랑 기본이 느리네요. 기린들아 가자! 아, 야 좀 귀엽긴 해! 인정? 아니 빌더랑은 새로운 맛이 있네.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몇매 정도는 이기지. 기린이 만만해? 기린은 대가리 3번은 흔들고 죽는다고. 그리고 새내린 시리즈가 아무리 벌레여도 광란이랑 스펙이 비슷해가지고 깡스탯이 좋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개고인물 기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광란보다 스펙을 올릴 수 있다. 1섭에 세네다리 90렙 있다오? 야 세네다리 90레벨이면 사실상 진짜 울슈레급 아니냐? 만렙 기캐보다 쌤? 만렙 기캐는 명신이고요 사실상. 얘가 삼진이 존나 맛있다던데? 기대가 됨. 일단은 근본 없는 새끼들 다 빼고 근본 있는 애 4명만 한번 써가지고 깨볼까? 미래편 1장 정도는 깨지 않을까요? 미래편 1장 정도 깨는 게 아니라 볼까 한번? 뭐야 왜 안 나와? 벌써 죽었어? 아 근데 얘가 좀 대광란 대 기본 라이온. 대광란 라이온은 스펙이 얼마나 되지? 저 한번 볼게요. 대광란이 35,000? DPS도 이제 대광란이 조금 더 높고 그냥 딱 그 얘랑 얘 봤을 때 깡스펙은 얘가 더 좋고 얘는 이제 저주가 있는 것 정도인데 사실상 존나 의미 없다. 레전드구만. 그리고 얘는 범이잖아. 그네 대반대. 솔직히 말할게요 이 새끼 그냥 이제 그만 쓰고 싶어. 재미없다. 아니 뭐 왜 어? 이 새끼 수준 왜 이래? 솔직히 디자인도 별로야. 그냥 진짜 팍 씹었어. 세네가 라이온 빼고 다 재밌다고? 코너스 죽일 거야. 제일 재미없는 거 내보냈네. 아니 솔직히 세네 됐으면은 그냥 어? 대가리 바로 박아야지 저기에. 와! 난사하는 것마저 재미없어. 미쳤다. 뭐야 왜 안 나오? 진짜 이렇게 재미없는 거 처음 보. 아니 대광란은 이러지 않았는데 대광란은 좀 재밌게 나가. 그래 보여드릴게요. 그치 천마의 아데스가 진짜 레전드였음. 좆됐다 이거지! 아 이거지! 이 정도 속도감 이게 라이온이거든 그치? 미쳤구만. 드르륵이 되잖아. 그치 드르륵이 돼야지. 아니 드르륵 하니까 또 생각나네. 아 솔직히 대광란 라이온 양코 익스프레스 고양이 폭풍을 넘어서는 새로운 재미가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 크다 커. 아니 요즘 코노스 그 드르륵 재밌는 애 좀 내줘.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알잖아. 성능 안 중요한 거 알잖아. 익스프레스 4진 내줘라. 어때 드르륵 세네세가 재밌다고? 아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르륵 회전폭풍 한 번만 보고 가야겠다. 나 지금 새벽 4시야 10시간째 방송 중이야. 아 그치 너무 뭉칠 거면 이렇게 뭉치라고. 지금 이게 몇 개인 줄 알아? 아아아아 이거거든. 아 쌌다 잔나 너프 좀.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너 재미없어. 너 쓸 바에야. 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비방용인데 내가 그냥 진화시켰는데 고양이 비누나 한번 얼굴 보자. 나 이 새끼 한 번도 안 써봤음. 진화시켜놓고 비누나 생... 야 그냥 비누 관람하는 게 더 재밌음. 아 재밌다. 그냥 이 새끼 보는 게 더 재밌음. 에일리언 맵집이라는데요? 재밌으시잖아. 근데 귀엽다. 얘 진짜 잘 버틴다고? 그래? 속도도 이 새끼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니 라이온 이 새끼는 그냥 뭐야? 얘 드르륵 되나? 비싸가지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드르륵 해보자. 양코 만들고 왔네. 드르륵 안 돼. 수동 드르륵 가자. 아 맛없어. 아 어차피 야 존나 비싸서 안되네. 데미지 심창난 것 봐라. 라이온 승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온이 이겼네. 야 부럽다. 라이온도 이기 라이온 비누 이겨서 좋겠다. 사자가 비누를 이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비누 그래도 A7방 D7인데 라이온 어떻음? 쓰레기통 친구해주는 역할.
따봉!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